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자,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요번 주에 그 텃밭 이야기를 못 했고요. 오늘은 원래 텃밭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날인데, 텃밭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영상으로 자두 그리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릴 자두는, 자, 텃밭에서 기른 자두인데요. 굉장히 자두가,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두를 그릴 거고요. 오늘 그릴 자두 영상은 이 자료가 아니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구겨지긴 했는데, 네, 이 나무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두를 그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가 지금 텃밭에서 딴 자두인데요. 이 자두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계속 장마철에 자두가 좀 맛이 약간 좀 싱거워졌어요. 그래도 잠깐 비가 그치고 하루 정도 날씨가 좋았을 때 수확한 자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맛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이 자두는 비가 왔을 때 그때 익은 걸 땄기 때문에 좀 맛이 좀 많이 싱겁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자두 맛은 나긴 나는데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결코 뭐 맛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두가 정말 자두 나무에서 숙성됐을 때 맛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두를 먹으면. 자, 오늘 그릴 자두를 자 그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배경을 좀 시원하게 좀 뽑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기 전에 배경부터 하고 배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물을 발라줍니다. 가볍게 물을 발라줍니다. 여기 좀, 좀 나중에 다시 찍기로 하고, 지금은 가볍게 물을, 뭐 스펀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발라도 되는데, 물을 가볍게 발라줘서 바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두를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두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뭐 채팅도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채화는 물맛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묻혀서 종이가 물을 좀 머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채색을 올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도 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늘색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색은 오늘 좀 연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하게 물을 좀 많이 해서, 자, 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짙은 색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연하게 하늘부터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번지도록. 예. 흘러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흘러서 내리는 것도. 예. 나중에 뭐 이제 나무 이파리나 이런 것을 다 하겠지만, 네, 산골 하모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본어로 글을 남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탕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런 먼저 칠하는 걸 가지고, 예. 바탕색 칠하듯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 살짝 다른 색상을 얹어서 느낌을 좀, 예. 지금 스케치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예, 한번 보이도록 불을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림이 좀 흐리게 나오네요. 자, 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예, 불을 조금, 대량가요? 자, 좀 밝아졌나요? 좀 비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밝아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많이 밝아졌나요? 예. 자, 지금 이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이 흐리게 보이시는 분들은 좀 영상 퀄리티를 살짝 높여서 봐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하늘이 파랗다 그래서 파란색만 칠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예, 다른 색을 살짝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예. 자, 어떤 색이냐면, 뭐, 약간 노란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두빛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석양빛을 살릴 땐 주황색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이쪽은 한 연두색을 한번 좀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예. 뭐, 석양이 진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붉은색 계열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예. 자, 약간, 예. 자두나무에 어떤 그런, 예, 연두색을 살짝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넣어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뒤에 부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또 산이 있으니까 산 표현도 좀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물을 먼저 발라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뒷산에 느낌을 먼저 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뒷산에 느낌을 먼저 좀 예. 뒷산 느낌을 자, 그리고 나중에 예, 자두를 예,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페드로님 어서 오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그림을 그냥 보신다 생각하시고요. 예. 자,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색을 더 넣을 부분은 넣고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좀 가볍게 예, 가보겠습니다.
얼추 뭐 이러면 기본적인 거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하늘색을 더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바탕색 칠하는 느낌으로 처리를 합니다. 바탕색 칠하는 느낌으로. 하늘이 좀 넓게 시원하게 나올 것 같으면 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해도 되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기성TV님 고맙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오, 박현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박현정님 먼 여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탕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에 주제가 되는 부분부터 그리고 바탕을 그리는 경향이 많잖아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바탕을 먼저 하고 주제를 나중에 하는 방법.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두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자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두인데요. 예, 집에서 딴 자두입니다. 아주 색깔이 선명하고 좋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자두가, 좀 비를 많이 맞아서 비올때 따서 약간 좀 싱겁습니다. 예, 아주 팍 익었을 때 색깔입니다. 아주 뭐농 익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랬을 때 자두 색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방이기 때문에 색깔 전달이 조금 약해요. 색깔이나 뭐 어떤 형태나 그림들이 보니까 깨끗하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재방할 때 보면 색이 좀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두를 집에서 기른 자두입니다. 집에서 기른 자두를 오늘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두가 아주 익었을 때, 아주 빨갛게 익었을 때, 색깔은 예쁜데 또 맛은 비 오실 때 따면 약간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자두가 맛이 좀 떨어집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박현정님 잘 도착하셨군요. 네. 어우, 박병근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응원의 힘입어서 그림을 좀잘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두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아, 이대현 색소폰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이 상큼함을 어떻게 그려낼까요? 빨간색하고 그 녹색은 보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색이란 말이에요. 이 반대색을 좀잘 살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엔 좀 팔레트도 싹 비춰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 팔레트를 비칠 수 있는 제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자 먼저 빨간색을 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빨간색을 만들어서 자 빨간색을 자두의 빨간색, 자 자두의 빨간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빛은 약간 뒤쪽에서 오긴 하는데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빨간 자두. 새 빨간 자두입니다. 자, 그 젖은 상태에서 물감이 섞이면 아주 부드럽게 섞입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예, 칠해주면 아주 부드럽게 색깔이 예, 연결이 됩니다. 근데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입시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기법을 쓰지는 않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림이고 지금 이런 데서 그리는 그림은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자유롭게 예, 그립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싹 해서 부드럽게. 예. 자,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양감, 덩어리감 뭐 이런 걸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명암 같은 것도 이렇게 싹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두는 가운데 살짝 뭐가 있냐면 예, 주머니가 좀 있어요. 예, 주머니도 좀 넣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부드럽게 그다음에 예, 닦아낼 것도 좀 살짝 닦아내서 가볍게 색깔을 좀 예, 만들어 줍니다. 물론 좀 여기서 더 뭐라고 할까요? 양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살려주려면 네. 네. 어우, 올리비아 맘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우, 김정란님. 제가 오늘 기대에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도 살짝, 예. 좀 넣어줘 봅니다. 좀 색깔 좀 다양하고 기분 좋게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예. 그 자두를 가볍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를 세워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살짝 좀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물량 조절을.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자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두는 한요 정도 색감 정도로 가고, 예, 두 번째 자두는, 자, 밑에죠. 자, 여기 이제 뭐 경계선도 좀 마르고 해야 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밑에 자두를 그리고, 예. 자, 밑에 자두를 그리고, 다시, 예, 위에 자두를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죠? 자, 자두를 진하게 아주 농 익은 색깔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 약간의 예. 뭐랄까요? 자두가 예, 무늬가 이건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나중에 색을 살짝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는 쪽도 살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자두는 이 자두는 좀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두가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덜 익은 자두도 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덜 익은 자두는 어떤 색이냐면 약간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네, 연두색이니까 네, 자두 그러면 무조건 한 가지 색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색깔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자두는, 세 번째 자두는 약간 덜 익은 자두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덜 익은 자두. 예. 자,
덜 익은 자두는 약간 연두색이 나면서 테두리 쪽에서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살짝 무슨 색깔이 있냐면 익어가는 색깔이 나오겠죠. 익어가는 색은 약간 이제 붉은색 기운이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넘어가면 색깔이 약간 좀 뭐랄까 부적응 상태를 보이니까 중간색을 살짝 만들어서 이렇게 자두가 자 이런 식으로 자두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꼭지 쪽으로는 좀더 붉은색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약간 좀덜 익은 자두. 덜 익은 자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림을 배우거나 이제 많이 할때 보통 정물화로 많이 그림을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정물화. 빛이 일단은 달라요. 빛. 빛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그리는 것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는 잘 익은 자두가 뒤에 또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요. 잘 익은 자두가 식으로.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양감을 좀 줘야 되겠죠? 진한 부분도 진하게 해주고 밝은 부분은 살짝 좀 닦아내주고요. 자, 밝은 부분 살짝 닦아서 명암 처리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살짝 들어가주고요. 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자두가 한 지금 색깔이 한네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익혀줄까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익혀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자두가 너무 안 익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살짝, 익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두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4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잎을 좀 그려야 됩니다. 잎을. 자, 잎을 그릴 때는 자두의 기본적인 색상이 그냥 아주 진한 그린은 아니에요. 아주 진한 그린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진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은 집에서 기르는 자두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기른 자두를 제가 원래 토요일 날 오늘은 텃밭 이야기 텃밭을 보여드리고 정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텃밭을 그리고
텃밭을 이제 보면서 그동안 재배한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그림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는 날인데, 집안에 이제 상이 나는 관계로 제가 잠시 못하고,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파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파리는 이 모여서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모여서 나는 먼저 밝은색부터 들어갑니다. 밝은색부터. 자, 자두의 밝은색부터. 이런 식으로 밝은색부터. 자, 밝은색부터. 밝은색부터 들어갑니다. 자, 자두의 밝은색부터 처리를 해주고요. 잎을 다 진하게 다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국화 기법으로 처리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우, 네, 어서 오십시오. 내기의 찬송님, 반갑습니다. 야니티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니노르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지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색상을 할때 일단은 가볍게 먼저 밝은색 쪽부터 먼저 칠해줍니다. 밝은색부터 먼저 칠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운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자, 뭐 오늘 자두의 이파리는 뭐라고 할까요?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색을 너무 이렇게 정말 자두 나무 이파리를 섬세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자유롭게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두가 있고요. 자두를 자 자두가 이 꼭지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요. 다른 이 품종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겠는데 저희 집 품종은 약간 그렇습니다.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재미있게 표현해 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자, 이쪽도 한번 눌러줘 보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또 색이 또 강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림자가 드린 듯한 느낌만 나게 처리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잎 뒤에 것도 좀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할까? 잎을 조금 더 하고 사이사이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니노리브님. 예. 자두가 잘 익은 건 엄청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 자두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좋은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내, 그러니까 환경이 통제된 곳에서 기르기보다는 노지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두가 출하될 때쯤 날씨가 좋으면,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좋으면 굉장히 맛있는 자두가 나오는데, 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씨가 계속 안 좋고 햇볕이 안 들고 그러면 자두가 싱거워지면서 맛이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파리는 사실 뭐랄까 한국화 기법으로 처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그냥 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다음에 예, 이쪽에도 한국화 특히 사군자에서 대나무 치듯이 예, 이파리를 아주 진하게 내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굉장히 예, 자두 이파리가 많네요. 네. 예, 블루스트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응원 고맙습니다. 자, 자두이파리가 굉장히 몰려나옵니다. 한 군데서 몰려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표현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두이파리는 프리스타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프리스타일로. 식으로 프리스타일로 한번 가보고 나중에 이제 예, 살려주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굉장히 자두나무 이파리가 위에서 늘어져 있고요. 자두나무에 이파리가 붙어 있고, 자두가 달려 있고, 예, 그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수채화로 표현해 본 경험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뭐, 거의 실험적인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자, 이파리의 가벼운 형태는 예, 좀 나왔습니다. 네. 가벼운 형태는 나왔고요. 이걸 좀더 이제 재밌고 진하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섬세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섬세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파리 안에 있는 이파리도 좀 예, 표현해 보고요. 흰 부분을 남겨두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흰 부분을 남기는 방식이 뭐냐면, 예, 경계를 표현하기 좋아서 남기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흰 부분을 쫙 남겨놓으면 그게 경계 역할을 합니다. 경계 역할을 하니까 자, 그리고 앞에 이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파리를 좀 진하게 들어가서 앞에 이파리를 좀 묘사를 해주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아싸 요리님, 반갑습니다. 네, 응원 고맙습니다. 네, 아우, 조금이라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파리를 진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앞에 이파리를 살려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뒤에 이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 앞에 이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 자,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좀 진하게, 예, 넣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이파리를 좀 많이 좀 넣어야 되겠죠? 앞에 카메라를, 아, 이게 지금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그리니까 굉장히 걸리네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어서 오십시오. 시소미즈 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 진한 것도 색을 살짝 좀 바꿔주면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색을 살짝 바꿔주면 네. 진한 데에다가 진한 색깔을 한번더싹 넣어주면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네. 더 가깝게 가는 거죠. 자, 가수 경나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해주고요. 자, 진한 색으로 앞에 라인, 뒤에 라인을 정리를 해주면서 가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파리를 자연스럽게 살려주기 위해서 진한 이파리를 넣는 거죠. 자, 근데 이 진한 이파리도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예. 채도나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예, 올려줍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이파리가 있다 생각하고, 예. 자두는 정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올해 자두는 다른 곳은 뭐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집 자두는 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기다렸다가 딴 어제 자두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예, 그 이틀 전에 딴 자두는 아, 굉장히 싱겁고 맛이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좀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나무는 나무색을 칠하고, 뭐, 그 다음에 잎은 뭐, 나무 잎색을 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무 줄기 색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짙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짙은 색보다는 먼저 여린 색으로 먼저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색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린 색으로 나뭇가시를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좀 짙은 색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거의 뭐 검은색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무색이 짙은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의 뭐 다크 브라운보다 더 진한 그런 색깔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색깔들은 좀 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 이제 뭐 거칠게 그 질감도 좀 표현해 주고 하다 보면 또 많이 진해집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 흰색을 조금씩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맘스치키님, 반갑습니다. 자, 찍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녹색도,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이파리를 표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이파리가 표현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러 앞에 이파리를 묘사하지 않아도 묘사하지 않아도 앞에 이파리가 표시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 들어갑니다. 뭐 대나무 치듯이 대나무 이파리 치듯이 사군자 해 보신 분들은 그 느낌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나무 이파리. 이쪽에도 지금 과일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좀 과일을 하나 그리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파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정도 살짝 보이는 자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 뒤에도 살짝 보이는 자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자두를 표현을 해줍니다. 풍성하게 열린 느낌. 앞자도 하고 뒷자도를 살짝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명암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주 좀 어두운 색을 좀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좀 살짝, 예, 저런 명한 맛도 좀 넣어주고요. 자, 진한 색으로, 뒤에 이파리도. 뭐 방향이 여러 가지니까요. 다 이런 방향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방향으로 뽑는 가지도 있죠. 이파리도, 예, 그 다음에 끝을 탁 들고 있는 이파리도 있고요. 다양한 색으로, 예, 처리를 해줍니다. 이쪽에도 조금 이제 잎을 뒤에도 해주고요. 뭐 잎이 약간 좀 위로 뻗는 것도 좀 있고 앞뒤 이파리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제 이파리가 이것저것 좀 자리가 잡혀가나요? 그죠? 자, 왼쪽에 있는 이파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여기도 이파리를 좀 잡아줍니다. 뒤에 이파리, 앞에 이파리. 색깔을 조금 변화를 주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집에서 기른 자두를 자, 늦게 오신 분들. 자, 지금 집에서 기른 자두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익은 자두를 그리고 지금 색깔은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은 지금 이파리. 식으로 발을 해주고요. 네, 이쪽도 자, 더 진한 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진한 색. 아, 더 진하죠, 이 색. 근데 이게 실방 방송으로 이 색감이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색 차이가 지금 나는데요. 그 색의 느낌이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 걸로 살짝 보면서 하긴 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진한 색으로 네,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도 눌러주고요. 거의 뭐 파란색에 가까운 색으로도 한번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좀. 자, 그리고 끝으로도 한번 더, 예, 다른 색이긴 한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예, 그림자의 그림자가 진 듯이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좀 색깔을 살짝 좀 달리해서, 예,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거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좀 수채화는 물 양이 되게 중요하죠. 물 양을 좀 잘해서 좀 물 양을 많이 좀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강래연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때 때잘못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 나눔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그래서 아트맘님께서 야, 이 텃밭에서 한번 전시해 보는 거 어때요? 하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거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텃밭에서 한번 좋겠다. 텃밭 농사 지면서 텃밭에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하늘 색깔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자, 반은 아닌데, 조금 하늘색을 좀 넣어주고, 이 그림을 실망한다는 게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뭐 망칠 수도 있고, 뭐 예행 연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색을 한번 하늘색을 올리는데 그냥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하늘인 듯 아닌 듯, 구름인 듯 아닌 듯. 자, 이런 식의
하늘색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늘색인 듯 하면서, 네, 물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아, 맘스치크님. 네. 자, 하늘색을 어느 정도 해주고요. 이제 이쪽에, 뭐라 해야 될까요? 나무들? 예, 네, 그런 처리도 조금은 좀 해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도. 예. 근데 좀 심심하긴 해요.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뭐랄까, 좀, 느낌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한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습니다. 좀 단조롭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예. 좀 처음에 하늘을 너무 맹탕 맛으로 뽑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좀더 파란색을 좀 가하게 쓸 걸.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짝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살짝, 예, 채워줍니다. 칠해주고, 예. 파란 느낌을 좀더 살려보겠습니다. 예. 예, 파란 느낌을 촤. 조금, 예, 집게가 방해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좀, 예, 좀 살려보겠습니다. 요건 좀 마르면 조금 더 예, 처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느낌 갖고는 좀 약한가요? 약한가? 어쨌든 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예, 집게를 안 썼더니 오글오글합니다. 자, 집게를 좀 집어서 오글오글한 걸 조금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올해 자두 농사 지신 분들은 어떻게 좀 자두 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가 잘 몰라서 자두 가격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자두 이제 뭐 따서 예, 주위 분들하고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예. 이제 뭐 어머니도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준비도 좀 해놓고 예. 그래서 한 내일쯤이면 이제 갖다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예. 저는 자두 농사 올해 자두 나무를 예, 두 그루 갖고 있어요. 2그루.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2그루 갖고 있는데 그 2그루가 예, 그래도 저희 가족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좀 작다 싶어서 예, 추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 2그루를 더 심어 가지고 예, 내년에는 예, 좀 달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뭐랄까 좀 풍성하게 자두의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런 색깔을 좀 한번 내주고요. 수채화제는 너무 이렇게 생색이 탁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 자, 이렇게 살짝 예. 뒤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살짝 줄수 있죠. 이렇게 자두가 없지만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두가 없지만, 아, 뒤에 나뭇가지에 가렸구나 하는 느낌으로. 예. 자두가 정말 저는 좋은 게 뭐냐면, 텃밭을 하게 되면 왠지 좀 마음이 좀 급해져요. 그래서 급해진다는 게 뭐냐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텃밭 농가에서 가장 이제 그 근물이 서두르는 건데, 예. 서두르다 보면, 실패가 많아요, 텃밭 농가들은. 왜냐하면, 먼저 모종부터도 4월달에 나온다고 4월달에 막 심고 그러시면, 예, 어떤 현상이 오냐면, 냉해 피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 텃밭 농가들이. 뭐, 시장에는 많이 나와 있지, 빨리 심고는 쉽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냉해 피해를 많이 보죠. 자두도 이제 달리는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만생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조생종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텃밭 농가들한테는 예, 조생종을 심으시면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이파리 뒤에 살짝살짝만 해줘도 굉장히 예, 자두가 많이 달린 듯한 느낌을 주죠. 예.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만 해줘도, 예. 살짝살짝만 해줘도, 아, 자두가 되게 많구나. 많이 달렸구나. 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한 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줄 거예요. 강한 색으로,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이파리가 뒤에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이파리를 살려주면서 하늘하고의 경계도 좀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색을 좀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칠하다가 하늘에 좀 약간 먹혔다고 할까요? 그런데 네, 저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짝 넣어주고요. 자, 이런 데도 포인트처럼 좀 눌러주고요. 해서 이파리의 깊이감도 살려주고, 예, 전체적인 예, 마무리도 좀될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런 식으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감도 더해주고, 예. 좋죠? 자, 요런 거를 이제 곳곳에 처리를 해줍니다. 자두를 이제 얘기하다 잠깐 멈췄지만, 조생종을 심으면 일찍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조생종인데,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온실 같은 데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 일반 텃밭 농에서는 조생종. 근데 조생종이 좋은 게 가장 이제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뭐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아도 수확하는 시기까지 다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만생종,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따는 어떤 그런 과일을 심으면 그만큼 또 농약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농약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예. 그 텃밭 농가들은 농약 처리 잘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또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조생종을 심는 게, 예, 자두는 좋은 것 같아요. 조생종을 심어서, 농약 덜 치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요. 예. 자, 이렇게 좀더 진한 색으로 해서 풍성한 느낌도 주고, 예, 느낌도 좀 많이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를 이 뒤에 예, 숲을 좀 완성시켜야 돼. 처음에 이제 가볍게 색깔은 잡아놓긴 했지만,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수 강내연 TV님. 네. 그림 재밌게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이제 뒤에 있는 얘도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산도. 자, 산은 뒤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밝은 색안 되겠죠. 밝은 색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탁색이 또 너무 또 전체적으로 또 차지하면 또 그것도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번지는 효과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여기는 지금 나무 이파리를 처리를 안한 것이, 요숲 위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마지막에 처리를 하려고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여기다가 또 이제 더 강한 색을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강한 색으로, 아주 강하게 또좀 들어가 보고, 자, 으쌰. 이렇게 하고, 이제, 테두리 쪽에 강한 맛을 살짝, 주어서 느낌이 풍전하게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좀싹 닦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르면 여기다가 살짝 그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처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자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봅시다. 어디를 조금 더 손을 대야 될까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살짝 좀 말라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처리할 부분이 있죠. 자두를 또 살짝 이 부분을 부분은 보라색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색.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살짝 진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뭐야? 닦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자두가 살짝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엉덩이처럼 살짝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서 예,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도 그런 느낌들을 찾아서 정리해줍니다. 자, 요런데. 자. 자, 이제 여기 테두리 부분을 살리는 거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정확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가지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런 부위 같은 거죠. 요런 부위 지금 살짝 젖어 있을 때 네. 경계를 좀 처리를 해줍니다. 뭔가 좀 그림을 좀 예,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예, 한번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늘이 심심해요. 아, 막 손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았다가, 예. 자, 이제 앞부분, 요 부위를 조금 손을 대봐야 되겠죠? 손을 대서, 예. 손을 대서, 자, 좀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양한 색상, 연두색에서부터 쭉 색상이 넘어가면서, 예,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예,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자, 이런 식으로, 예, 이 파리를 살려주는 거죠. 자, 이런데도 조금. 깊이감이 좀 있어지도록 터치를 좀 넣어주는 겁니다. 예. 깊이감이 있도록.
식으로 살짝살짝. 색깔이 한 가지로 가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 단조로운 색을 좀 피해서, 예,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예, 가는 거죠. 예. 단조롭지 않게. 그래서 가볍게 좀 변화를 주어가면서, 예. 예, 이파리 좀 살릴 때좀 살리고, 그 다음에, 예, 죽일 때는 좀, 예, 죽인다기보다 앞을 좀 돋보이게, 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예, 또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뭐 디테일하게 마무리해가는 것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예,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겠죠. 근데 또 사실 또 이걸 잘못 건드리면 사족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히려 또 그림을 망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우, 산골 하모님, 님, 반갑습니다. 자두 다 땄습니다. 자두 다 땄어요. 예, 네, 오늘 다 따가지고, 예, 네, 나눔 하려고 이제 봉지 다 묶어놨고요. 자, 잠깐 이제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자두를, 예, 네, 이만큼 그렸습니다. 자, 위에 보면 원본이 있죠. 예. 원본이 있는데 이걸 약간 변화를 주어서 예,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됐고요. 위에 이제 자두색을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예, 오늘 딴 자두입니다. 오늘 딴 자두고요. 자, 이렇게 자두나무에 자두가 쫙 걸려있는 모습들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예.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그렸던 블루베리. 요건 그전 시간에 그렸던 텃밭 오이. 자, 요거는 그전 시간에 그렸던 텃밭 앵두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하면 이제 한 4장째 그리는 것 같습니다. 4장째.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림색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맑아질 때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 많이, 뭐라고 할까요? 좋아졌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한 이제 90% 정도는 한것 같아요. 자, 90% 정도는 했는데, 이제 조금 마를 때를 기다렸다가 예,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예, 그림을 완성하고
다음에 이제 한 소품을 하나 정도를 좀 가볍게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소품 정도를. 자, 이제 소품 정도를 가볍게 해서, 네, 오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뒤에 좀 산하고, 이쪽 부위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여기 좀 너무 지금 떠서, 일렁일렁한데, 예, 좀 맞춰주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그린 자두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덜 익은 자두, 완전히 익은 자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먼저 오늘 그린 자두를 참고해서 그린 거고요. 자, 전 시간에 그린 블루베리, 그전 시간에 그린 텃밭 오이, 또 그전 시간에 그린 앵두.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 자두. 그때보다는 앵두 그리고 그럴 때보다는 색이 좀 많이 이제 맑아진 편이에요. 많이 맑아진 편입니다. 자, 이쪽에 자두 그림을 보면 좀 뭘까 색은 좀 다양하게 쓰긴 했지만 좀 약간 좀 어두운 느낌들이 좀 많아요. 아, 요것도 좀 블루베리도 역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오이는 좀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맑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자두가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니까 그것도 좀 조금씩 나아지네요. 자, 그러면 자두 이제 지금 뭐 어떤 시간이냐면 자두가 좀 색칠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말라서 이제 그좀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할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어디를 좀 손을 볼까? 어디를 좀더 마무리를 할까? 네,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리스타일로 요걸 하고 프리스타일로 한 가볍게 한 가지 정도는 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도를 더 해서 지금 한 실방한 지가 1시간 24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평균 6, 7분 정도 되니까,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주 강한 색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걸로 해서, 끊어줄 때, 맺을 때를 좀 찾아서 딱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죠, 이런데. 살짝,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좀 약간 재미없어요. 살짝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조금 이 라인을 살리면서 덮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할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그래서 앞뒤 관계를 좀
정해주는 거죠. 이파리의 뭐 앞뒤 단계, 관계.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데도. 넣어주고. 좀 둔탁하게 처리된 것도 좀 붓긋이, 예, 좀 예리하게 좀, 예, 마무리도 좀 해주고. 중간중간 포인트 될 만한 곳도 찾아서 눌러주고.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정리가 좀 이상하게 된 데는 좀 네, 이런 식으로 닦아서 정리해주고 지금 이제 거의 정리 단계에 네, 왔습니다. 정리 단계에. 이런데도 네. 딱 처리해서 네. 과일 느낌을 좀자 그러면 여기 약간 붉은색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라인 같은 것도 좀 좀 진하게 좀 넣어서 좀 살려주고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이런 거. 그런데도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자연스러운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샤프하지 않은 것은 좀 샤프하게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마음에 들겠죠?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됐나요?
골추, 예, 이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인하는 맛이 좀 있어야죠, 그죠? 예, 사인하고, 다음에 프리스타일 딱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보통, 아, 잠깐만요. 여기 좀 이파리를 여기 좀 정리할 때가 있네요. 하고 네. 같은 색으로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인은 붉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20, 예, 지금 7월이니까 월까지만 쓸게요. 7, 네, 고맙습니다, 니노리브님. 아, 응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7월 좀 찍고. 그 다음에 예, 풀고를 한번 아 풀고를 어떻게 쓸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예, 즉석에서 머리 첫 자음을 좀 강하게 쓰는 걸로 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딱 해서 좀 빼서 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약간 좀 어색합니까? 예, 그래도 뭐, 하여튼,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 텃밭 자두 그리기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텃밭 자두 그리기를 완성해 봤고요. 한번, 예, 소품으로, 예, 소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프리스타일로 소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린 자두를 옆을 조금 빼고 크리스탈로 자 한번 가로가 날까요? 가로? 가로가 날지 세로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축의 높낮이를 좀 맞추고 화면 구성이 아이고야 자들이 왜 저럴까? 자들이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자, 이제 프리스타일 자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스타일 자두는,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자두를 한번 프리스타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린 자두.
처음으로 사인을 했어요. 어쨌든 여태껏 그린 그린들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일단 사인을 해봤습니다. 자, 2021년 7월 불꽃. 자두를 얼핏 보면 자두라는 걸 모르면 뭐 복숭아라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자두. 자두 색감은 어느 정도 좀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프리스타일로 저 위쪽에 있는 자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그만이죠. 그만입니다. 자, 좀 위치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그린 자두.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실방 응원해 주시러 오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자, 덤으로 그린 구경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두가 아주 동그랗죠? 일단 동그란 자두부터 프리스타일 자두부터 그리겠습니다. 팔레트 정리하고요. 자, 팔레트 정리하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또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풀꿀TV에서는 텃밭 자두 농사 이야기와 자두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하나 그렸고요. 자, 그렸고 이제 새로운 거를 프리스타일로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위에까지 보여주세요. 좀 아깝네요. 이 화면이. 자, 이 정도만 해도. 자, 자두가 몽실몽실몽실하게 있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두가 몽실몽실하게. 먼저 붉은색. 네, 반갑습니다. 그리쨍이님, 도영공방님, 고맙습니다. 어우, 응원해 주셔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요번 자두는 이제 나무에 걸려 있는 자두가 아니라, 이제, 딴 자두니까, 뭔가 좀 빛나고,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래간만에 붓을 잡다 보니까 이게 뭐또 실수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자,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하고요. 자두가, 저희 집 자두가 약간 좀, 끼우뚱합니다. 짜부가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끼우뚱해요. 자, 물을 발라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밑그림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살짝 골도 좀 줘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은 프리스타일로 자두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으로 가볍게 요 부분은 좀 빛나는 부분을 좀 살릴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릴 때는 그런 거 살리는 거 없이 했었는데,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리고, 이 부분도 살짝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지는 지금 수채화 전용 용지를 쓰고 있어요. 켄트지 갖고는 발색이 좀안 되죠. 그래서 와트만지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 정확하게 이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전체적인 색감부터 가볍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리스타일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자, 자두가 아주 색상이 오묘합니다, 아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좀 반질반질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자면 이제 그 터치가 살아나는 그림으로는 좀안될것 같고, 터치가 좀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번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자, 하고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 이게 꼭지 부분인데요. 꼭지 부분 딱. 자두가 정말 맛있는 해는, 야, 나는 자두만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두가 맛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정말 자두 싱거워지고, 그럼, 아, 진짜 자두는 맛이 없어요. 자, 한 번에 다 해결하려면 안 되죠. 이 수채화는 좀 약간 말랐을 때를 쓰기도 하고, 이게 굳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좀 조절하기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센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두의 강하고 만난 부분,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부분이죠. 강한 부분. 터치 들어가고요. 자, 쫙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엔 좀 한번 닦아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닦아내기는 뭐냐면 좀 물감을 닦아내서 다음에 색상을 좀 바꾸려고 하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색깔을 좀 바꿀 겁니다. 뭐라 할까요? 그림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 용어, 반사광선을 좀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실제로도, 약간 뭐 푸른 계열로 갈까 합니다, 이거는. 푸른 계열로 살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공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집안에 좀 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못했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 마치고 상을 마치고 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이제 저도 익숙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다음으로는 자두가 안에 살짝 노란 부분부터 시작되는 자두네요. 얘도 좀 이거 줘야 되겠네. 조금 더 진한 색 넣고, 자두도 좀 색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자두가 색감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이 앞뒤 관계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자두 형태를 좀 잡아주는 겁니다. 프리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프리스타일은 많이 안 해봐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이파리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나무 이파리 부분을 들어가고, 자, 연하게 스케치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파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잡아줬습니다. 자, 그다음 이파리 부분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경계를 명암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선으로 처리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명암으로 처리할지 선으로 처리할지. 자,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두 그리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미 한 장은 그렸습니다. 한 장은 그렸고, 지금은 이제 프리스타일로, 위에 있는 자두를 그리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두 여러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가볍게, 설명을 합니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이제 물드는 거예요. 전체가 붉은색으로. 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좀 자두가 있죠. 근데 이제 밝은 색부터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밑에 자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갑시다. 기분 좋게. 뭐 원본이 있긴 하지만 크게 부담 없이 기분 좋게. 자, 기분 좋게. 물 푹푹.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것부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것부터, 예. 전체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그래야, 그, 이제, 다른 것도 모양을 좀 잡아주니까, 예, 전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것부터. 예, 이런 식으로. 이거 크네요. 전체 모양이 드러나 있는 것부터. 자, 그 다음에, 예, 이쪽에도, 이쪽은 꼭지가 아주 예쁘게 드러나 있는 게 있네요. 이거 좀 강하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 전체적인 이쪽에 있네요. 그냥 관념적으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념적이라는 게 이제. 예, 그냥 여기 뭐 둥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또, 요게 뭐좀 있지, 뭐 이런 식이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 또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부터 살짝 관념적인 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사실대로가 아니, 그냥, 예. 그냥 그리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이쪽도 굉장히 큰 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일단은 탱글탱글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두의 빨간색이 사과나 뭐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히 이제 관념으로 그리는 그림은 좀 느낌이 좀 덜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진하게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다리부터 그럼 한번 마무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꼭지도 그려주고요.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 형태가 잡혀 있던 부분을 이제 좀 확실하게 그림을 좀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어둡게. 이게 생각처럼 오늘 색감이 잘 나오질 않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죽인지 밥인지 끓여봐야 알죠.
색깔을 좀 강하게 지금 넣으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살아나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 조금씩 이제 색을 넣고 있습니다. 꼭 체리 같네요. 체리 자두 같지 않고 체리 같아요. 색을 좀 바꿔볼게요. 원래는 이제 이 안쪽이 약간 뭐랄까요, 연두색이고 바깥쪽이 이제 근데 네,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감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더 강한 부분이 되겠죠. 자, 강한 부분은 무슨 색으로 갈까요? 어쨌든 네, 좀 파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하게 꽉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다음 꽃도 네, 형태를 맞춰서.
드릴까요? 조금씩 이제 형태를 맞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주 탁한 색이죠. 탁한 색. 보라색에다가 살짝 이 색상을 넣어서 여기도 한번 전혀 좀 좀 자두가 좀 반질반질하고 라인이 좀 예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두로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자두가 뭐한요 정도. 강하게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색으로
자, 어우, 반갑습니다. 하늘의 소식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봤습니다. 네. 지금 자두를 그리고 있습니다. 안에 이런 부분도 좀, 뭐랄까요, 좀 변화를 주는 게 좋겠죠. 네. 변화를 살짝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포인트 넣듯이. 네. 자, 붉은색의 자두 느낌이 생각보다 좀 난해하게 다가오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게 중앙도 아, 진짜. 그림이 재미없어지는데요, 점점. 프리스타일로 도전해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그게 재미는 없습니다. 좀 색깔을 좀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되나요? 좀 뭐랄까요? 너무 소심한가요? 이런 것도 좀 너무 너무 잘렸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푹푹 들어갑시다. 좀 푹푹 들어갑시다. 푹푹푹푹. 이게 너무 이미 재미없어요. 프리스타일이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재미없어요. 좀 퍽퍽 들어가고 좀 시원시원하게 좀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소심하게 들어갔어요. 너무 재미없게 들어가서 재미없어요. 좀 푹푹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푹푹. 재미없게 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자, 대단하네요. 좀더큰 붓을 잡을까요? 좀더큰 붓을 잡읍시다. 재미없게 들어가면, 예. 자, 뒤에 좀 돼가고 있네. 하여튼 봅시다. 어떻게 되든지 가봅시다. 가봅시다. 봅시다. 죽인지 밥인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겁니다. 아주 빨개졌습니다. 처음부터 좀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녹색의 이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빼놓고는 얼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좀 살려는 놔야 되죠, 그죠? 살려는 놔야 되니까. 에이, 가장자리가 약간 뭐 돌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니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예. 아까 좀 답답한 그런 거에서 좀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답답한 곳에서는 좀 빠져나왔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꾸냥이 꾸꾸님,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다 어쨌든 마음을 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이 되어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조금 뭐, 느낌은 조금 그래도 나는 것 같긴 한데, 예. 세필 작업을 해줘야 될지,
그림을 어쨌든 마무리는 줘야 되겠죠. 뭐 그림이 좋든 나쁘든 한번 가는 데까지 가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망치고 안 망치는 그 다음 문제고요. 끝까지 가봐서. 이 그림이 망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색깔을 넣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죠. 이게 아주 블랙홀처럼 뻥 뚫렸네요. 자, 네, 효니의 다육세상에 오셨네요. 어우, 제가 너무 늦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텃밭
텃밭 자두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텃밭 자두를 어제 수확을 했는데요. 수확을 해서 뭐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정도, 그 정도로 살짝 한 거니까. 수요일 날 예약을 했었죠. 제가 실방 예약을 했는데 집에 상이 나는 바람에 취소하고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려지 못했어요. 아, 정라님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한참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좀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안 들어가고 소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야 조금 좀 마무리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 처음엔 좀 너무 소심하게 들어갔었어요. 처음부터 좀 고개 좀 약간 좀 지금 좀 과감하게 들어가니까 좀 색이 좀, 난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도 좀 넣어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 자두가 그냥 수북히 있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거의 이것도 지금 프리스타일로 그리다 보니까 스케치 없이 그리다 보니까 뭐좀 뭐라고 할까요? 타이트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타이트한 맛은 없이 그냥 이빨이 좀 끝은 좀 살짝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보색 대비인데 약하게 처리가 돼서 실제와는 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다육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도 확인해 보고 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좀 색감이 그나마 좀 작고 붓을 잡아서인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는 듯한 느낌. 물 양도 처음엔 좀안 좋더니 이제는 물량도 조금씩 나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포인트를 눌러줄 곳을 찾아보고요. 포인트를 눌러주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나 사실적인 것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으니까, 예. 그냥 기분이 좀 그쪽으로 좀 나는 듯한 느낌?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기분만 내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자, 오늘은 자두 그림을 두 점을 좀 그려봅니다. 좀더 조금만 더 시원하게 예,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 자, 지금까지 그린 걸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거를 조금 안쪽으로 예, 살짝 튀겨서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좀 색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예, 위치를 좀 달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그린 예, 처음에 그린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린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지만, 자, 첫 번째 그린, 네, 앵두, 두 번째 그린, 오이, 세 번째 그린, 블루베리, 이제 네 번째가 됐어요, 그죠? 네 번째 그린, 자두. 예,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은 관계로 예, 프리스타일로 자두를 좀더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장을 그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거의 추수들이 끝났을 거예요. 뭘 그려보려고 이제 하려고 하냐면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감자, 네, 감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감자를. 네.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되겠죠? 내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네, 수요일, 그러니까 3일 정도 있다가, 예, 감자를 한번 그려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계획 세운 거는 약 3시간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2시간 47분, 예, 50초니까, 예, 앞으로, 예, 약, 한 10, 몇 분이야? 12분 후에 있으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실제 자두 색깔입니다. 실제 자두 색깔. 네, 실제 자두 색깔. 네, 보시죠. 자, 한 가지, 네, 두 가지. 자, 이렇게 실제 자두 색입니다. 또 이게 이제 예, 3일 전에 딴 거예요. 그래서 예, 과일은 숙성을 해서 그러니까 후숙성, 그러니까 나중에 숙성돼서 먹는 과일이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무에서 숙성돼 가지고 먹는 과일이 있는데 예, 이 지금 자두 같은 경우는 아, 그 중간쯤 돼요. 따자 나무에서 완전히 숙성돼도 맛있고. 근데 나무에서 완전히 숙성되면 자두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따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숙성하는 것이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키위나 뭐 이런 거는 후숙성이라 해서 완전히 따가지고 며칠 둬야 예, 과일 맛이 납니다. 그리고 과일 나무에서 직접 따가지고 먹어야 또 맛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숙성이 잘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밥 먹어서. 자, 이제 사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런 거좀 살짝 닦아내고, 네. 닦아내고. 그리고는 사인을 가겠습니다. 아까도 사인이 풀꼬리였었죠? 똑같이. 요 자리는, 뭐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예, 사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 거긴 더뭐 묘사를 하고 싶어도, 더 놓고 싶어도, 예, 안, 그 사인을 넣게 되면 사인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조금 좀 남겨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자, 이쪽 부위에다가 사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풀골 2021년. 21년 점 찍고 7월 찍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개의 자두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그냥 프리스타일도 나름대로 그냥 재미는 있네요. 예,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막 의도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 괜찮습니다. 아, 김정란님 고맙습니다. 오늘 두 장을 그렸습니다. 그죠? 어우, 김정란님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7분이 있으면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시간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은 앞으로 7분 정도 있다가, 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10분 있다가, 예, 7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예, 방송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뭐, 시간 응원 조금 해주실 분들은 앞으로 뭐, 한 10분 정도 좀더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그림은, 예, 두 점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송은 제가 잠시 후에 와서 접도록 하겠습니다.